아이폰 12 출시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 유행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된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12 프로로 이 빨대를 붙는 놀이죠. 아니, 갑자기 뭔 빨대야? 싶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폰 12 프로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인증 놀이더라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에서 인물 사진 모드, 그러니까 특정 사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뒤에 배경은 흐리게 날리는 모드를 켠 뒤 이 빨대가 꽂힌 컵을 찍어보면 아이폰 12 프로와 그 이전 세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2 프로와 달리 이전 세대의 아이폰들은 확실히 빨대 일부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젓가락을 들고 초밥을 찍었을 때도 보시면 확실히 디테일이 차이가 납니다. 커뮤니티에서 일부 유저들은 이렇게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이유를 두고 아이폰 12 프로에만 달린 이놈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잠깐 스포하자면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 12 프로에 달린 이놈이 뭐냐면 라이다라는 친구예요. 아이폰 12 프로는 라이다 스캐너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쏜 뒤 그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돼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피사체와 빛 배경과의 깊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의 라이다 센서를 작동시키고 적외선 카메라로 관찰해보면 보이시죠? 라이다 센서 부분이 깜빡이면서 수많은 점을 피사체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찍을 때도 이 라이다 센서가 동원돼 빨대와 배경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다 는 게 IT 커뮤니티의 중론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라이다 센서가 없는 일반적인 아이폰 12로 빨대를 찍거나 아이폰 12 프로에서 라이다를 가린 뒤 빨대를 찍어도 그 이전 세대와 달리 빨대를 잘 구분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라이다 센서가 빨대를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애플 코리아에도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이폰 12 프로의 빨대 구분 능력이 단순히 라이다 센서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이폰 12 전 시리즈는 최신 머신러닝 기술과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 덕분에 모델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이 빨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라이다 센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사실 이 센서는 빛이 거의 없는 저조도의 상태에서 말 그대로 상식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조명이 거의 없는 불 꺼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도 사진이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건 물론이고 인물 사진 모드답게 빛 배경이 흐려지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 혹은 동일 시리즈의 라이다 센서가 없는 일반 아이폰 12와도 확연한 공간감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아까 라이다 센서가 빛을 쏴 사물과 공간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앱을 활용하면 방 전체 혹은 특정 사물을 3차원으로 스캔하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3차원으로 스캔된 파일에서 내부 사물의 길이를 하나하나 잴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방 인테리어를 꾸밀 때 방 전체를 쭉 스캔한 뒤 평면도를 그리는 게 가능하죠. 또 이렇게 특정 오브젝트만을 따로 떼어내 인식한 뒤 AI 기술을 활용하면 사물을 옮기거나 복제할 수도 있어요. If you capture a game background, then you can load it into the game engine immediately. A professor from Greenwich University in England who is using this to do architecture work with his students. They're able to scan real life 3D objects and use that in their design work.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작동시키면 발열이 심해지거든요. 금속재 마감으로 이루어져서 뒷면이 조금 더 빨리 뜨거워지는 듯 느껴집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의 해상도가 그닥 높은 편이 아니라 3D 복제된 사물의 해상도가 약간 낮거나 깨지는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크고 강력한 센서를 집어넣기엔 배터리 문제도 있고 물리적인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 타협한 점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더 기대해봐야겠죠? 빨대를 이용한 아이폰 12 인증샷 놀이, 생각과는 작동 원리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런 실험들을 통해 이 센서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덕션, 카메라 부위만 놓고 견작과 비교해보면 점 하나 찍고 돌아온 민소희가 떠오를 정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드라마에서도 이 점 하나의 파급력이 컸듯 아이폰 12 프로에 달린 이 점 하나로 인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더 기대가 되네요. 물론 그 기대를 하려면 일단은 얘가 있어야겠지만 말이죠. 끝! 어째 말하다 보니까 내가 설득이 되네. 하나 살까? 너무 비싸는데.